군은 초급장교 모집난을 해소할 방안 중 하나로 고급장교 진출을 위한 장기복무 선발 확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일부 특정 출신 외 고급장교가 되는 길은 드물다는 현실을 딱히 개선해 볼 생각은 없는 듯 보입니다. 갈태형 기자입니다. 2000년 육군 소위로 임관한 학군 장교 38기. 매년 200명에 가까운 대령 진급자 중 2021년 처음으로 4명, 다음에 9명을 배출했습니다. 그런데 3차인 올해는 무려 16명이었습니다. 당사자들은 시큰둥한 반응입니다. 준장 자리를 놓고 3년 뒤 1차 진급한 타 출신 후배 수십 명과 경쟁해야 합니다. 군 인사법은 최소 3년 이상 대령으로 복무해야 승진 자격을 부여합니다. 당연히 심사권자는 서류상으로 뛰어난 1차 진급자를 선호합니다. 진급 대상 그룹을 선정을 할 때 보통 이제 1, 2차 진급은 같이 들어가고 3차 진급은 한 해 늦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1차나 2차 진급한 사람들이 유리한 건 맞고. 문제는 이런 일이 반복된다는 사실입니다. 학군 장교 37기 역시 대령 1차는 1명, 2차도 10명에 불과했습니다. 학군 출신 준장 진급자가 매년 10명 미만에 그치는 이유입니다. 그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무엇보다 조직이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식과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문제를 낳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군은 능력 위주라면서도 올해 출신별 대령 진급 비율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에는 육사 59.8%, 학군은 16.4%에 그쳤습니다. OBS 뉴스 갈태웅입니다.